자, 저 앞에 하나 있습니다. 자, 오늘의 첫 송이입니다. 아, 또 반갑다. 자. 야. 아, 동시라이 좋네. 기분 좋은 첫 송입니다. 자, 이제 자람 찾아보겠습니다. 조금 있으면 이제 송이들이 귀해집니다. 안 드신 분들은 지금이 그나마 드실 수 있는, 저렴하게 드실 수 있는 기회가 될 겁니다. 자, 제 이야기 참고하시고 또 열심히 한번 저는 산을 타보겠습니다. 자, 아, 이것도 하나 있습니다. 아, 다 잘다. 자, 이런 쪼개난 것들은 이제 곧 좀 있으면 팍 펴버립니다. 이런 식으로. 안 크고. 자, 한번 채취해 보겠습니다. 송이들도 쪼개내도 채취해야 될 게 있고, 또 키워야 될 송이들이 있거든요. 자, 요런 것들은 이렇게 보기는 쫓겨내도 이미 이제 필라고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는 거라. 쫓겨내서 나 키우고 이런 게 아닙니다. 송이는 땅바닥에서 이렇게 펴버리는 거라. 자, 요것처럼 자, 커엘 애들은 이렇게 보면은 이 송이 목대가 굵습니다. 자, 이게 남인 송이네. 이 송이 보자. 허연 가루가. 자, 그래서 여기서 두 송이하고, 자, 요 개능입니다. 개능이는 여기서 캤거든요. 이것도 하나 있네. 자, 이 개능이가 있는 데는 또 송이도 자생합니다. 주변을 잘 찾아보시기 바랍니다. 자, 이건 착거리 묶고, 요거는 남인용. 전 옷에 때끄리가 없어가지고 송이로 때끄리를 띄우고 있습니다. 그래도 한 세 송이 네 송이 무니까 든든하더라고. 자, 또 옆으로 한번 잘 찾아보겠습니다. 자, 바위들이 이렇게 형성되어 있습니다. 자, 저 앞에 송이가 있습니다. 한번 찾아보십시오. 보입니까? 제 영상 많이 봤으면 딱 보이실 겁니다. 자, 한번 가보겠습니다. 자, 여기 있네. 자, 여기 이렇게 봉긋하게 솟아가 있지. 이렇게. 자. 자. 이 산은 제 마음대로 찍을 수 있습니다. 여기에는 20만 6천평 중에 13만평 저 혼자 하는 산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영상도 제 마음대로 찍을 수가 있는 곳입니다. 자, 그러고 저쪽에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. 저런 소나무 혹이 있으면 그 주변에 또 송이가 납니다. 참고하십시오. 이게 아무도 안 가르쳐준 기술입니다. 또 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. 야, 이거 누가 송이를 밟고 갔겠네. 실하고 좋은데.
달콤한 거, 찌개진 거, 짜개진 거가 단단한데 일단 개보겠습니다. 아, 또 돌솥이 바퀴가 되게 안 빠지네. 자, 그래도 뭐 굉장히 단단합니다. 그놈 참 뭐같이 생겼네. 이게 뭐 생겼다. 자, 또 찾아보겠습니다. 자, 이 앞에 하나 있습니다. 이게 안 빠지네. 자, 맛있게 생겼습니다. 자. 아, 참, 송이향은 언제 맡아도 좋습니다. 이쪽을 자, 아이고 이런 거 이 좌가도 이거 무 뭐 아삭아삭합니다. 예, 굉장히 맛있습니다 이거. 자, 또 잘 찾아보겠습니다. 송이함 찾아보십시오. 보입니까? 자, 여기 이래 볼록하게 서사가 있지. 한번 디비 보겠습니다. 자, 아, 너무 좋네. 아주 좋습니다. 자, 마무리하고. 이 앞에 또 하나 있습니다. 아, 여기 또 두 개 있습니다. 아, 좋아라. 한번 해보겠습니다. 요도 있네. 오, 줄인데. 어, 여기도 있고. 자, 자, 줄송이 들어갑니다. 자, 자. 자, 그럼 줄 따라가면은, 어, 요도 있네. 줄은 없네.
여섯 개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 개. 5줄 되겠습니다. 자, 일단은 캐보겠습니다. 여기 하나 숨어 있습니다. 말라가 있네. 이건 차끌이 묶는 용인데, 아이고. 아따, 힘들게도 올라오네. 아따, 향은 기가 찹니다. 이런 거는 핀송이들이 용도가 다양하거든요. 국이나 차나 백숙용이나 그 다음에 간장 비빔 이런데 해 드시면은 굉장히 맛있습니다. 그 다음에 고기 구분물 중에 또 이제 덜핀 거는 생으로 드시면 되고. 자, 또 주변 잘 찾아보겠습니다. 어지무둔한 거 요것도 피기 전에 데리고 가야 되겠다. 저 앞에 하나 있습니다. 야. 야, 이제 송이가 이제 끝물로 가는 것 같은데. 송이꽃입니다. 아, 살짝 피가 있네.